진짜 반짝거린다. 크리스마스 빨간색도 있고. 예쁘다. 제가 체크인 전에 네. 그 설문조사 번처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자, 코로나 관련해서 보니까 우영이 네.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만 해주시면 되세요. 되게 넓게 나온다. 이게 좀 몰라 이상해.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와. 되게 넓고. 그래서 얼굴이 좀 되게 넙대대하게 나와. 중간에 있으면 좀 얄쌍하게 나오잖아. 예, 스팟 여기. 오, 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걸. 이게 바로 신라 호텔? 이게 바로 신라? 좋다. 네, 체육관이 보이네요? 아니야, 완전 남산이야. 화장실도 좋다. 그니까. 욕조도 아주 큼지막하게 있고. 좋다. 이래서 사람들이 호캉스 호캉스 하는 거구나. 일단 바디필로우를 빌려야겠어 나는. 나는 역시 템포 오리지널이야. 아니 역시 구간이 명관이라고 템포 오리지널로 가시도록 네, 하죠. 남들 하는 만큼 할게요. 오랫동안 사랑이 받았다면 이유가 있겠죠? 줘봐. 믿고 싶습니다. 아, 나도 그럼 베개도 빌려볼까? 아니다. 그냥 난 바디필로우만 빌려. 아니 일단 베개 빌려봐서 누워보고 아니면 빼. 베개를 4개 빌리자고? 두 명이서 와서요? 싱글 침대. 나는 바디필로우만 빌릴게. 오케이. 난 템포 오리지널이랑 0번 누르고 얘기하면 된다고? 아 베개 빌리려고 하는데요 템포 오리지널 하나랑 바디필로우 2개예요. 어, 바디필로우가 생각보다 막 엄청 푹신하고 이러진 않네. 그리고 율리아는 템퍼 오리지널? 응, 응. 그거랑 얘도 바디필로우. 자꾸 귀엽다. 그니까. 아, 나 완전 샌드위치를 포장 배고파. 근데 진짜 작아. 한 입에 끝낸 거 두 개야. 맛있다. 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꿀이. 아 진짜. 이건 그냥 내가 먹을게. 어 그냥 각자 먹자. 너무 덥다. 좀 에어컨 줄까? 어. 그치? 나만 덥다. 더운 거 아니지. 나도 아까부터 더웠어. 야, 근데 이거 슬래퍼 진짜 좋다. 신라호텔 슬래퍼가 되게 좋다는 거야. 근데 진짜 좋아. 가지고 싶다. 과자가 있네. 먹진 않을 거지만. 그리고 미니바가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아까 가스 설명수도 사다 넣어놨죠. 나 오늘 팩도 많이 가지고 왔어. 아, 너 집에 가지고 가라고 또 내가 줄 것도 가지고 아, 왔어. 너무너무 신나는 거 같아. 오늘 우리가 이따가 저녁에 할 팩은 이거야. 템버린즈.
맛있겠다. 짠. 맛있겠다. 잘 익었어. 핑크야.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우리 성공했다. 우리 많이 많이 잘 됐다. 이상 모텔에서 인포 매니아. 맞아. 우리 30대 안에 같이 LA에 꼭 가서 부창동 술도로 같이 가자. 그리고 캘리걸처럼 사진 찍자. 약속. 약속. LA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가고. 나 한 번도 샌프란시스코 진짜 안 가봤어. 슈퍼투포 버거라고 있거든? 근데 거기도 진짜 너무 유명한데야. 먹었던 버거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 나는 구글 평점 믿어. 내가 이번에 가족끼리 방콕 갔을 때 할머니가 요리하시고 손녀가 서빙하는 데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가 평점이 9.5인가 근데 그거를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 날 밤에 먹었어. 진짜 아빠가 진짜 너 왜 이제 말했냐고. 너무 맛있는 거야. 구글 평점 맹신했어. 나가는 빅데이터는 틀리지 않아. 그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한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 입맛이 그 입맛이야. 나 진짜 그렇게 많이 왔다가 떨는데도 제주도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수학여행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러잖아. 너무 가기 쉬우니까 너무 안 가. 나도 그랬어. 그러다가 작년에 갔어. 어, 너랑 딱 똑같네. 너도 이제 올해 가면 돼. 이런 뷰 보고 살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창문 안 열려도 여기서 살고 싶어. 진짜 최고의 뷰야. 맞아. 너무 좋아. 이런 데가 못 넣는 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자살 방지 이런 거. 아, 그래? 그렇구나. 자살. 자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아까운 삶이잖아. 너무 좋은데. 맞아.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거 좀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들어가는. 진짜 비계처럼 들어가. 너무 아쉽다, 진짜. 하루만 딱 더 있고 싶어. 가기 싫어. 너무, 너무 좋았다.
과자 부분이 되게 맛있다. 아이스크림은 너무 딱딱해. 이제 아이스크림 맛이 좀 나. 좀 녹아서. 고추수. 고기 냄새 나. 그니까.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거든. 근데 나도 제 입맛이 진짜 많이 변했어. 이게 계속 바뀌는 거 같아.